Oh,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모여내며 주의 것을 찬양하기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십일조라는 이 세 단어 앞에 갈등하게 됩니다. 드려야 될까? 드리지 말아야 될까? 최근에 유튜브에 십일조를 드리면 저주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내면 지옥 간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 안에 십일조도 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를 접하다 보니 그거 봐, 십일조 안 내도 된다 그러잖아.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다는 이 생각을 늘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그런 소리 한마디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가 되어서도 권사가 되어서도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기관에 회장직을 맡고 있어도 십일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기존 교회에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선교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 하는데 선교비가 없으면 외국에 선교사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한 세력은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장 민감한 십일조를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인용을 해서 비판을 합니다. 과연 십일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을 강조하고자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제 생각이나 제 논리나 제 철학이나 어떤 세상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일조는 구약시대나 있었지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십일조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명쾌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논리적으로 들으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십일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은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십일조와 봉헌물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두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 마귀가. 마지막 교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예물이 금지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 실태, 어쩌면 전 세계의 교회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오후 2시만 되면 예배는 끝이 납니다.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주일 저녁 예배를 모든 교회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합한 자다.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그리고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 최초로 십일조 드린 사건은 창세기 14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초 십일조를 드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롤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물 축복이실까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십일조를 많이 드리면 재물 축복 많이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려고 십일조를 얘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러한 말씀을 하려고 십일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십일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일조 관계가 있습니다. 십일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일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 얘기입니다. 전 성경을 쥐었자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쥐었자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일조.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에 간 그 조카 롯은 그곳에다가 가정을 이루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절 이하의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소돔에 롯이 있는 곳에 네 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대가 소돔성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 롯까지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이 납치해서 그들은 사로잡아갔습니다. 재물도 다 약탈해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키는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집에 있던 318명을 데리고 4명의 왕이 거느리고 있는 연합군대의 적진식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가서 롯의 가족을 다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약탈해간 재물도 도로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도중에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포도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멜기세덱. 성경은 대단히 신비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창세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천지의 주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천지의 주재란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무엇으로? 떡과 포도주로.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14장 20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4명의 왕들이 연합한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힘으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긴 줄 알았더니 그 배경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할 때에 11조 드립니다.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떡과 11조, 포도주와 11조,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드리는 11조.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성경이 하나로 압축되는 내용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 오늘 이 내용은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때에 기록된 또 일어났던 사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21조 사건은 끝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33세를 일기로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구약에는 멜기세덱,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 인물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신약으로 시대가 열립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히브리서 7장 2절 3절 히브리서 7장 21절과 요한복음 8장 56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창세기의 멜기세덱이 신약에 와서 멜기세덱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에 11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똑같은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을 연결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7장 2절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을 닮았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족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생명이 끝도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을 닮았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7장 21절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닮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의 시대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미리 아브라함 때에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BC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BC 약 1500년 사람인데 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세가 기록한 연대로 이야기한다면 약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하세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주님께서 오실 때를 그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11조 떡과 포도주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내용은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내용 세우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있고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란 제자가 그것을 관객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성천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언적인 사건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개가 보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신약 성경만 매달립니다.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결론만 잡고 얘기하신다면 왜 시작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구약 성경 전부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시작은 구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선을 얘기한다면 몸통만 잘라놓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결론만 얘기하기 전에 모든 것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수학 공식은 말이죠. 원리를 모르면 정답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려면 반드시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십일조라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창세기 14장 사건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떡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 내놓았습니다. 떡과 십일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따라하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본래 초대교회의 성찬은 지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찬할 때 떡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집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찬은 본래 빵을 가지고 사람이 서 있으면 와서 빵을 찢습니다.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살이 찢겨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 성찬할 때 떡을 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경은 떡을 뗀다고 되어 있습니다. 뗄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나는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를 하면서 성찬을 우린 통하여 주님 오심을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은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6절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떡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성찬을 말합니다. 떡의 축복을 받고 십일조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몸을 통해 나는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은혜를 감사하여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십일조라는 겁니다. 드리고 안 드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내 신앙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 성찬을 기념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성경 강조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성찬 먹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합당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뭘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만찬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합니다. 이 포도주에는 아홉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포도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5장 9절 아홉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이 아홉 가지 피 한 가지에 아홉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 내놓았습니다. 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 첫째, 요한복음 6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하셨다면 죄를 지워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11조 내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가깝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다섯 번째는 크게 따라하십시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러라. 우리는 아버지께 당연히 자녀가 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까워졌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께서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죄는 다 속죄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것은 나는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일반 예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따르십시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자유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에 눌릴 일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계시록 5장 9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용대로 그분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 아들과 닮으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그 자리 죽을 내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흠없이 그분이 깨끗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티도 없는 분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루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십일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일조는 드려야 됩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온전하게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십일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과연 그 회개가 어떤 것일까요?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 이것이 회개일까요? 말라기 3장 7절을 소개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으리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일조와 봉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드린다면 돌아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막혀 있는데 그런데 바로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은 자 십일조를 드린 것은 내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과 요한복음 12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사건과 사도행전 5장 3절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 노동자 1년 노임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성경 기록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저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허비한다 했습니다. 아까워해요.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는 향유. 그런데 오늘날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따라서요.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오늘 성전 주님 몸인데 내가 성전에 무엇을 드리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보더니 아까워해요.
왜 저거 낭비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봤더니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대단히 아까워했습니다.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을. 자신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드린 것까지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봐서 마귀가 그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물 드린 걸 인색하게 생각해요.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라는데 당신 생각을 지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한테 잡혔느냐? 마귀가 잡고 있다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잡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는요,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고 싶어요. 몸으로 봉사하고 싶어요. 물질도 다 아깝지가 않아요. 이건 주님 몸을 위해서니까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마귀가 잡을 때는 반대입니다. 예배가 드리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헌금 드린 자체가 싫어요. 오늘 이러한 극단적인 두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3절 사건을 보면요,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전 성경에서 물질 때문에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망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 정녕 죽는다 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먹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속았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 바로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뱀이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그것을 먹어버렸더니 작은 것, 과일, 최소한 몇 개라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걸 잃어버려요.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공격해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서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훔쳤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훔친 결과는 아간과 그 가족들이 아굴골짜기에 돌로 매장되어 버립니다. 가룟 유다 마귀한테 잡혀서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마태복음 27장 5절만 스스로 자살해 버립니다. 전부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 사건 있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뭘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감정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감정 충만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은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순결하신 분입니다. 속이는 자에게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뭘 할 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속일 때 성령은 안 계세요. 대신에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헌금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그리고 내가 감사로 드리지는 신앙 고백적인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십일조를 드림으로
내가 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11조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